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엔터티까지 만들었었죠. 이번에는 엔터티를 해서 또 아이디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홍길동의 엔터티 아이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엔터티 아이디 두 개의 아이디를 뽑아낼 거예요. 이 엔터티 아이디를 뽑아내서 어디에 쓸 것인가? 아, 그것이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엔터티 아이디 이 두 개를 뽑아냈습니다. 그렇죠? 두 개의 아이디입니다. 그 엔터티와 유저와 네이션의 관계, 그렇죠? 잘 받으시 바랍니다. 엔터티, 네이션이 유저에도 포함되어야 되겠죠. 네이션 유저에도 들어가고, 그죠? 네이션이 엔터티도 들어가고 유저에도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죠? 그림 모양이 조금 이상하게 됐습니다만은 뭐 비슷하죠. 요 모양보다 요 모양이 낫나요? 이 모양이 낫나요? 하여튼 같은 의미로 좀 구성한 거예요. 유저는 네이션을 가지고 하나의 네이션은 우리나라는 5,500만 명의 유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수백만 개의 기업들 그리고 또 수백만 대의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 네이션이 가지고 있는 유저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유저들이 만든 법인이 엔터티. 그죠? 홍길동이 만든 법인 엔터티. 지금 일단 모든 자연인이 다 자신의 법인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상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할 건 아이템과 인보이스 아이템과 인보이스를 구성할 텐데 우리가 아이템을 구성할 때 아이템 엔터티가 바로 아이템으로 간다기보다는 인보이스로 가는 게 적절하죠. 그래서 영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우고 엔터티가 셀러가 되어서 셀러가 인보이스에 들어가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엔터티가 바이어가 되어서 바이어가 인보이스로 가고 그죠? 그 텍스가 이렇게 인보이스 인보이스와 텍스가 만나서 트레이드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거래는 서로가 합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인정할 때 승인할 때 거래가 체결됩니다. 짜장면 한 그릇을 사 먹더라도 국세청이 인정했을 승인했을 때 짜장면 가격이 주고받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짜장면 영업 허가를 내지 않고 짜장면을 팔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이템 있고 아이템 인보이스 아이템은 짜장입니다. 짜장이고 그리고 인보이스 아이템은 짜장 둘이 돼요. 짜장의 숫자를 만드는 것이고 인보이스는 짜장 둘 짬뽕 하나 탕수육 하나 짜장 아이템과 인보이스 아이템과 인보이스의 관계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인보이스 아이템들이 모여서 아이템들이 모여서 인보이스 아이템이 구성되고 얘가 모여서 인보이스가 구성되니까 그죠? 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인보이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엔티티 아이디를 뽑아낸 겁니다. 엔티티 아이디가 있어야지 나중에 이 인보이스에 셀러 바이어 들어야 되는 거죠. 셀러 바이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셀러에서 엔터티가 와야 되고 바이어에서도 엔터티가 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 코드 그게 이 코드예요. 이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짜장면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는 항공권입니다.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기 항공권입니다. 가격은 12.5 해서 아이템을 하나 구성을 합니다. 아이템 체인지 셋 해서 아이템을 구성하는데 이 아이템은 여기 보시면은 들어와 있죠. 들어와서 보면 아이템. 여기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GPC 코드라는 게 있고 네임 프라이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단가죠. 유닛 프라이스. 그리고 필드라든가 아이템 바이 퀀티티, 아이템 바이 서브 토탈, 아이템 바이 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수량 그리고 서브 토탈. 그러니까 짜장면 하나의 가격은 여기 적히게 되고 그죠? 짜장면 두 그릇의 가격은 아이템 바이 퀀티티. 그죠? 그리고 서브 포탈도 넣었는데 이게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 좀 모르겠어요. 일단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해서 나중에 요 아이템 바이에서 이것을 인보이스 아이템에 우리가 집어넣을 겁니다. 집어넣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아이템이고 아이템을 만들고 아이템을 지금 DB에 넣어야겠죠? DB에 넣는 것은 그러니까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권이고 그리고 가격은 12.5이고 그죠? 표준화폐 12.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리퍼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은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입력이 됐죠? 이름 있고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요 아이템 하나 있고 두 번째 아이템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에서 광주로 가는 항공권이고, 그죠? 가격은 이렇게 표시했어요. 가격은 price에서 decimal new 20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price를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도 해봤어요. 두 가지 방식을 다 써봤습니다. 아이템의 price 항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decimal 되잖아요. decimal이고 precision scale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해서 아이템 두 번째 아이템, 두 번째 상품입니다. 첫 번째는 제주 광주, 인천 제주, 두 번째는 제주 광주. 지금 두 개의 항목이 DB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이디를 뽑아냅니다. 아이디를 뽑아내고 리퍼 올 뽑아냈죠? 아이디, 요 첫 번째 아이디는 위에 있는 상품이고 두 번째 아이디는 두 번째 상품입니다. 인서트랑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가 두 번째 상품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아이디만 뽑아내는 건 이전과 동일합니다. 아이디만 뽑아내고, 뽑아냈죠? 그런 다음에 요 아이템 아이디에 아이디를 넣어서 인보이스 아이템을 구성할 겁니다. 그죠? 인보이스 아이템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인보이스 아이템입니다. 그죠? 인보이스 아이템 구성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이템들이 인보이스 아이템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짜장 하나, 짜장 둘, 그리고 짜장 둘이 여러 개 합쳐져서 인보이스가 들어. 그래서 요 인보이스 아이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냥 쭉 보시기 바랍니다. GPC 코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프로덕트 클래시피케이션 코드에서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상품들 각각의 고유한 코드를 부여한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것도 같이 또 살펴볼 겁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인보이스 아이템에서 프라이스, 텍스, 서브 토탈 나와 있는데, 요 일단 초안이니까 조금 이따 이것도 다 바꾸고 수정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일단 흐름만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자, 인보이스 아이템을 이렇게 두 개 구성을 했어요. 첫 번째 아이템은 요 첫 번째 아이템, 얘가 여기 들어왔고 아이디와,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들어왔어요. 수량은 두 개, 세 개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짜장면 둘, 짬뽕 셋과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은 인천 제주 항공권 둘, 그리고 제주 광주 항공권 셋 해서 이렇게 인보이스 아이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인보이스 아이템 구성을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자, 좀 전에 우리가 엔터티에서 아이디를 뽑아냈습니다. 그죠? 엔터티를 아이디를 뽑아낸 이유가 뭐냐니까, 여기 바이어와 셀러를 구성하기 위한 겁니다.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사는 사람은 홍길동, 파는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를 넣으려 그래요. 그래서 이 엔터티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엔터티가 여기 있나? 이 엔터티에. 그죠? 엔터티 코드들 한번 쭉 천천히 내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그리고 엔터티에 보시면은 엔터티 말고도 인보이스, 인보이스부터 한번 보죠. 인보이스 보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인보이스에 바이어와 있고 셀러가 있어요. 그런데 바이어와 셀러를 이번에는 임베디드 원, 그러니까 해즈 원이 아니라 임베디드 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임베디드 원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 없이 스키마만 구성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는 여기 parents 테이블, 그러니까 invoices 테이블에 이 항목을 저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어나 셀러와 같은 이 두 개는 테이블, 별도의 테이블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키마만 구성한 것이 바이어 임베드, 여기 있죠? 얘입니다. 그리고 셀러 마찬가지 셀러 임베더로 구성했습니다. 필드는 엔터티 아이디만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기도 바이어도 엔터티 아이디. 그러니까 바이어가 될 수 있거나 셀러가 될 수 있는 것은 엔터티란 말이에요. 셀러나 바이어는 다 엔터티가 되는 거죠. 그죠? 법인. 자연인이 아니라 자연인을 대리하는 법인이 요것을 움직이도록 구성을 했어요. 자, 그래서 파라미터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파라미터 구성한 다음에 우리 어디까지 했나요 지금? 요 위에까지 했군요. 파라미터 구성을 하고
여기 있는 항목들은 하나하나 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흐름만 파악을 하시게 되면 돼요. 상당히 좀 복잡하고 정교한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설명드리고 여러분들도 머리를 좀 고민을 해가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보이스 크리에이트를 구성을 합니다. 요게 우리가 마지막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인보이스 크리에이터를 구성하니까 요렇게 뭔가 엄청 많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쭉 올라와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demo invoice is invoice 보이죠? 얘가 어디 있나요? invoice 얘입니다. 얘에서 여기 있는 changes에서 거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invoice에서 스키마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changes 있고 크리에이터 있잖아요. 요 크리에이터를 호출한 겁니다. 크리에이터를 호출해서 리턴 되는 값. 그죠? 리턴 되는 값이 리퍼 인서트 된 요 결과죠. 요 결과가 이겁니다. 보시면은 invoices invoice이고 바이어는 누구예요? 엔티티 아이디가 나와 있죠. 나와 있고 그리고 바이어 아이디도 별도로도 할당을 했습니다. 요거는 자동으로 할당되는 거예요. 제가 할당한 것이 아니라 포스트그레스가 자동으로 할당한 것이고 요거는 우리가 지금 만든 거죠. 이 엔터티 아이디를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있죠. 그죠? 엔터티 아이디 7D4B 쭉 올라가서 엔터티 7D4B 어디 갔나요? 인벤토리 아이템이고 여기 있네요. 7D4B 누구예요 얘가? 홍길동 7D4B 엔터티 올라가기 때문에 찾아 올라가면은 얘는 홍길동이 백그라운드가 된 엔터티입니다. 자,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자, 그리고 좀 더 볼까요? 좀 더 보겠습니다. 아이디로 하고 인보이스 아이디 있죠. 그 자체 인보이스 아이디가 할당되고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진 아이템의 아이디. 이 아이템 아이디는 뭐예요? 제주에서 인천으로 가는 항공권에 할당된 고유한 상품 번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퀀터티는 2개, 단가는 12.50, 합계는 25, 그죠? 업데이트한 날짜는 언제 이렇게 나왔죠? 여기 하나의 인보이스이고 두 번째 인보이스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광주에서 제주로 가는 혹은 제주에서 광주로 가는 상품이죠. 그 상품의 아이디는 이것이고, 그죠? 이 인보이스의 아이디는 이것이고, 그죠?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인보이스 아이디와 요 자동으로 할당되는 아이디하고 요 두 개를 좀 헷갈리게 제가 구성해놨군요. 요거 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얘의 가격은 $20이고 그리고 표준 앞에 20이고 그리고 퀀터티는 3이고 합계는 60이고 20 곱하기 3에서 60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 셀러가 누군가요? 셀러는 엔티티 아이디가 이러하고 그죠? 자, 요렇게 지금 구성을 한 겁니다. 요 아이디는 자동 할당된 아이디군요. 자동 할당된 아이디이고, 얘도 자동 할당된 겁니다. 자동 할당된 아이디는 이거 시퀀스로 바꿔줘야겠군요. 바꿔주고, 요 인보이스 아이디 얘는 고유하게 남겨두는 걸 하죠. 이 인보이스의 고유한 아이디는 인보이스 아이디 요거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괜히 두 개를 할 필요는 없죠. 자, 요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보이스 아이템이고 그 인보이스 아이템 이 두 개를 가지고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인보이스이고 그죠? 인보이스는 각 항목별로 상품별로 수량과 소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제주 인천 항공권의 수량과 소개 그리고 광주 제주 항공권의 수량과 소개가 있고 그리고 이 글에 있어서 판매자가 누구인지 지금은 델타 항공으로 제가 지정을 했어요. 델타 항공이고 그 델타 항공의 아이디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엔터티 아이디 여기도 또 자동으로 할당된 아이디가 있어요. 아이디가 다 중복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중복되어 있는 것 하나를 제거하는 방안 하나는 시퀀설로 바꾸는 방향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는 누구예요? 구매자는 위에 있죠. 위에 바이어 나와 있고
그리고 밸런스 어마운트 요 내용은 또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요거는 합계 들어갈 거예요. 전체 거래 금액, 전체 거래의 합계, 네, 토탈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죠. 자,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가 되시죠? 제가 말씀드린 흐름을 먼저 좀 생각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제가 일부러 뭘 넣느냐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뒀어요. 보시면은 위에 뭐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출력되고 있잖아요. 이 출력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렇게 구성을 해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이 지금 인보이스죠. 인보이스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파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언 인스펙트 파람 넣고 그다음에 각 단계별로 이렇게 아이언 인스펙트를 넣어뒀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메시지가 나와요. 파람 크리에이트라는 메시지가 있고 파람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죠. 그런 다음에 뭔가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파람에서 나왔고 크리에이터는 어디서 넣느냐? 여기서 넣은 거죠. 그죠? 먼저 우리가 호출하는 것이 크리에이터니까 인보이스에 크리에이터로 호출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크리에이터부터 먼저 호출되죠. 그런 다음에 각 단계별로 뭔가를 호출하면서 get 아이템을 호출하고 get 아이템은 밑에 있죠. 밑에서 get 아이템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items with price를 또 호출합니다. items with price IOPUT를 하고 있죠. 여기서 각각의 또 메시지를 넣어뒀어요. show item, price 등등. 여기 흐름을 보고 이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먼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 여기 이 알고리즘을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